저 아주 예전에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제 내가 하고 초창기인데 원래 싱가포르에 사는 여성분인데 지금 어디 딴 데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랬나 그랬을 거야. 네. 이분이 패트리샤였나 하여튼 뭐 그랬어.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 보내달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 얼굴 사진은 뭐 당연하고 몸 사진 보내달라고 자기가 먼저 보내는 거야. 사진 보냈더니 You are a girl. 네, 오늘 박종윤 씨가 이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몸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이 박종윤 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네. 또 우리 전문 땜빵러 오셨습니다. 아. 자, 김익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근데 처음 봐요, 진짜. 네. 많이 바쁘신데 저희 또 수혜복구에 이 또 결혼이 나자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수혜복구 제가 또 굉장히 즐겨 듣는 프로고 또 정민희 언님이 합류하고 나서 훨씬 더 깊어졌고 재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도 섞어보고 즐기고자 나왔습니다. 이야기만 섞을까요? 아, 이게 사실 여기서 유부남 유부녀가 앉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유부남이에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네. 오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분명히 이런 느낌의 토크가 될 것이다. 네. 이거를 섞을까 말 것인가 한번 첫 질문의 수위를 보고 결정해보자. 섞지 않겠습니다. 내 얼굴 좀 봐줘. 쳐다보지도 않네. 아니, 익근 씨가 네. 싱글일 때는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이 멘트의 폭도 굉장히 넓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몸을 굉장히 사립니다. 배우자 리스크 있죠. 네. 저도 최근에 이런 네. 저의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에 남편이랑 3일 동안 싸워서 말 안 했거든요. 네. 아, 진짜로?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위 좀 조절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다음에 주제가 앞으로 수위 조절을 해주길 바랬는데 해주지 않겠다로 싸우신 것 같아요. 결국 네. 마지막 우리 남편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이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뭐 저런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 이게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사실 연인이 있으면 좀 수위가 센 발언도 왔다 갔다 하는 방송, 특히나 이제 팟캐스트도 그렇고 뭐 유튜브 방송 하다 보면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네. 어쨌든 간에 주도권을 누가 잡긴 잡아야 돼. 꽉 잡히셨나 봐요, 근데. 졌죠. 얘는 백기 투항했습니다. 아. 네. 이 방송에서 조금 웃기겠다고 네. 가족이 또 집안이 풍비막살 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내분이 그 익근 씨 나오는 방송을 다 들으세요? 네. 무섭다. 네. 수혜복구는 아마 네. 가끔씩 건너서 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오니까, 익근 씨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그죠, 그죠. 이번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아쉽게도 나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나오셨네요. 예, 저는 이제 반쪽만 쓰겠습니다. 멘트 반쪽만. 거의 이쪽 절반은 네. 마비된 느낌이야 지금. 평일 9시 반입니다. 네. 네. 이 시간에 말 안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장석이 잘하네요. 예. 그렇죠. 얘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저는 몇 살쯤에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넌 하지 마. 답이 나왔네. 다른 여자 인생 조지지 말고 하지 마. 아, 딱 보입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창석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네. 듣기로는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식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결혼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은 계속 달아올라 있는 스타일이요? 결혼이라는 건 어차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질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공동의 목표라든지 네. 의리로 좀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네. 스타일이 또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 되게 또 올인할 스타일입니다. 죄송한데 문선 씨는 결혼 조언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네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그래?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얘기란 거잖아. 내 얘기. 그래서 일부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길들여보겠다고, 너는 임자를 못 만났을 뿐이다.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해보지만 네. 쉽지 네, 않죠. 네.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창석 씨는 네. 여성 쪽에서 결혼하자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결혼보다는 네. 본인이 진짜 내킬 때 온전히 100% 내킬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100% 온전히 본인이 내켜서 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 당연히 행복하죠. 아, 게스트 불러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아,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짜증나요? 아니, 행복한 걸 당연히 행복한데 왜 물어봅니까? 네, 네. 아니, 그냥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듣고 싶을 수 있다고요? 네. 네. 해봐요. 아,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녹음할 네. 때는 좋은 소재만 갖고 얘기를 하고 네. 싶어요. 행복한 네. 소재만 갖고. 알겠습니다. 네. 예, 창석 씨는 딱 그렇고 보면 또 약간 보이나 보더라고 기혼자들은 아, 결혼해도 될 사람. 손문선 씨는 저한테 딱 종용을 하셨거든요. 너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뭐 손문선 씨의 말이라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네. 궁금해요. 말도 못하냐? 내가 야, 내 마음인데 내가 믿고 말고 내가 선택도 못하냐? 선택할 수 있지. 어떤 면에서 근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 네. 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되게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많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혼자 사는 게 훨씬 어울려요. 혼자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스타일. 같이 사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야 좀 돈을 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혼자 누려야죠. 야, 40년을 그지로 살았는데 한 5년은 졸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동생이 있잖아요. 40년을 그지로 살았다고 진짜. 네. 그러면 그 그지한테 그 저 뭐냐 콩나물 빼먹듯이 나이트클럽 데려가달라고 한 언니 뭐냐. 어 진짜 같은 그지였죠. 지금도 그지고요. 네. 네, 항상 고마웠어요. 네. 네. 울부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나이트클럽 한번 데려가달라고. 형들한테 되게 귀여움 받을 만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 정확하게 못 보셨네요. 왜? 아, 그렇게 막 형들한테 귀여움 받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클럽에 데려가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저번에 왔을 때부터 아주 찰지게 때려 나를. 야. 아니 근데 이빨은 털 수 있잖아. 아니 이봐요 아가씨. 형들에게 예쁨 받는 스타일이 전체적인 사회생활일 수도 있는데 클럽으로 한정을 시키니까. 야 너 있어봐. 저 아가씨가 자꾸 날 때리잖아. 안 돼. 아가씨 아니야. 아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가씨 아니에요. 아 근데 복구 복구야. 그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SNS에서 봤나 그랬는데 요즘 신종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네. 아, DM을 보내는데 김카스트로. 어 맞아요 군인. 예. 네. 여자분이고 동양계 미국인인 거야. 네.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네. 미 군인 거야. 자기가 이제 외국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파병 가 있는데 한국으로 옮겨온다. 그러면서 막 친한 척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아프간이나 어디 위험 지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옮겨서 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지는 뭐 이런 뻔하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는 그게 왜 돈을 보낼까 싶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는 남자들이 엄청 많대. 보통 아재들이 많이 걸려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자. 누군가를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그냥 예쁜 여자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낚인 거. 아 근데 이게 한 번에 낚는 게 아니네. 한 번에 낚잖아. 보통 2-3개월 동안 작업을 친대. 오해할 만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냈던 사람이 건장한 미국 흑인 남성. 그렇겠지. 대부분 아마 이렇게 남자들한테 다 뿌리는 거 아닐까요? 일단 다 그렇겠지. 뿌리고 여기서 걸리는 애들만 데리고서 이제 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DM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거는 저는 누가 봐도 사기 같아서 뭐 하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몸이 좋은 남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사진이 이건 누가 봐도 나를 낚으려는 거다. 저 아주 예전에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제 내가 하고 초창기인데 원래 싱가포르에 사는 여성분인데 지금 어디 딴 데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랬나 그랬을 거야. 네. 이분이 패트리샤였나 하여튼 뭐 그랬어. 이름도 기억해. 사랑했나 보다. 아니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나도 그 톡을 주고받았어요. 네. 페북 메시지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막 보고 싶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연인 모드로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한국 가면 너희 집에서 자도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언젠가 내가 한국에 꼭 갈 건데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 그래서 이씨 그때 엄마랑 있을 텐데도 와라 엄마 내보내면 되니까. 어쨌든 되게 설레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대화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는 거야. 톡으로 그 연락을 섹스를 하면 하자. 톡으로 섹스로 폰 섹스도 아니고 문자 섹스. 문자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 너에게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흥분할 새가 없습니다. 번역기 돌리느라 흥분할 새가 없어요. 최대한 야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번역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정되니까 계속 키스만 하고 있어요. 아이 키스 어디 이러니까 계속 키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삽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문자상인데도. 어쨌든 그러면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 보내달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 얼굴 사진은 뭐
당연하고 몸 사진 보내달라고 자기가 먼저 보내는 거야. 근데 걔 얼굴은 또 안 나와. 아. 그때 딱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대.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위험하다. 나 그냥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거든. 정신 못 차려 안 차렸으면 보냈을 거고 일단 걱정이 됐지. 내가 사진을 보내는 순간 얘랑 손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그래, 사진 보냈더니 You are a girl. 걸? 네. 손절될 수 있겠다라는. 시컵? 내가 만약에 위풍당당한 스타일이었으면 넘어갔습니다. 그거.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 진짜 혹하면 넘어가겠구나. 그러면은 그 상대방 측은 그냥 네. 몸캠 사진을 수집하는 사람인가요? 그걸로 협박을 하지. 아, 나중에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사이트에 팔아넘기려고.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건가 해가지고. 그거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협박용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그 남자 범죄자가 그렇게 네. 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돈 받기도 하고 그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뜯기도 하고 해서 잡혔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그걸 잡히면 어디 얘기하기 어렵지. 당연히 우리가 신고할 그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끄러운 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최근에 한 10년인가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이게 은근히 많은 남성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걸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 내 주변에 두 명이 있었어. 아, 세 명이 있어, 세 명. 아, 그래요? 그걸 찍어서 보낸 사람이? 한 명은 그 뭐냐, 뿌려줬어. 아, 진짜 뿌려요? 돈 안 주면? 한 명은 돈 안 주고 뻗댕겨서 뿌리려면 뿌리라고. 근데 안 뿌리고 넘어갔고, 복불복인가 봐. 그리고 한 명은 뿌려줬고, 그 아내가한테 이제 걸린 거야,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등짝 때리면서 그 정신 차리라고 그냥 한번 넘어가 준 거야. 네. 뿌려줬고 아내분이 그렇게 또 쿨하게 받아들여 줘가지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페이스북 친구랑 회사 동료들한테 오히려 먼저 연락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이고. 사진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등짝 스매싱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면서 아내가 먼저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지. 멋지시다. 그 아내 아이디를 남편이 알고 메시지를 가장해서 보낸 건 아닐까요? 아, 자작극으로 자기가 아내인 것처럼 너무 대인배인데? 아 근데 그러니까 내 남편이 뭐 좀 의도는 나쁘지만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에 말렸다라고 하면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해 그렇게. 그지. 그걸 좀 이겨낼 거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심리가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 네. 서로 말을 안 해. 근데 잘못이 나한테 있어. 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이 있어. 뭐예요? 물을 먹다가 엄청 크게 사레가 걸리잖아. 그러면 달려와.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나를 케어해주면서 풀리더라고.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리인가. 우리 아랑곳하지 않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야, 너 그 수법을 이미 공개하면 어떡해? 이미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공개하겠죠. 예, 뭐 이제는 뭐 싸울 일도 잘 없어. 요즘에 사례 들리면 이제 형수가 헤드폰 낀대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점점씩 수위가 세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체 우리 집을 어떤 상황까지 만들 겁니까? 헤드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결국은 그렇게 싸우다가도 내 남편이 뭔가 좀 불편해 보이면 걱정하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정민현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사랑이 샘솟는 그런 가정이네요. 네. 또 그쪽 세계는 또 다른가 봐요. 아니, 저희는 이제. 혼인 기간도 일단은 이끈 씨보다는 오래됐고 길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약간 싸웠을 때 좀 잘 됐다. 말 안 시켜서 좋다. 이런 느낌. 왜 사는 겁니까? 가끔 10년 차 넘어가는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서로 말 안 걸어서 이번 주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이랑 같이 룸메이트로만 지내도 아, 숨소리도 싫을 때가 있거든. 그쵸.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인격체 둘이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또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있었다 이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조심하셔야겠다.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인스타를 하면 부업? 뭐. 하실 분 그래서 팔로우를 엄청 하잖아. 네. 그게 뭔지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요. 안 들어가. 다단계 같은 거 아닌가요? 부업하실 분이라고 하고 한 다음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욕을 해요. 대신 선수금을 내라고 해. 그래서 돈을 보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먹고 슈킹하는 거지. 근데 요 종류 있고 저는 이 종류도 들었어요. 조금 왜 요새는 하도 몸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몸 좋은 남자들한테만 그런 DM을 보낸대요.
그래서 알바하라고. 사모님 만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있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화할 거 아니야 이 범죄도. 그럼요. 그래서 슈킹을 한 번만 하지 않아. 그러면 두 번 세 번까지 해. 아. 어떻게? 이게 먼저 선입금을 해라. 그래야 이게 회원제처럼 네가 너한테 그 사모님 돈 많은 사모님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내지 아니 저기 근데 내지 그러면 일단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몸이 엉망인데요. 아니 왜냐면 그 프로필 사진이 지금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다리 프로필 사진이. 네. 그래서 내면. 그럼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사모님한테. 만나서 그 사모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말로 꿰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게. 그럼 또 믿고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서 두 번 세 번 슈킹 당하는 거야. 그게 실제 알바가 아니라 사기구나. 아니 저는 그 얘기만 많이 들었지 거기에 실제로 이제 참여한 사람의 사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DM이 오더라라만 들어가서 진짜 알바인 줄 알았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될 정도면 우리가 알 정도로 그렇게 DM이 막 오지 않겠지.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고 안 속을 것 같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운명처럼 아 이게 내가 지금 힘든데 아 하늘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날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에 넘어가기도 한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